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, 상환 유예와 관련해서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금융위는 21일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추가 경정 예산을 고려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금융위는 현재 자영업자 경영 재무 상황에 대한 미시 분석을 세밀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도 심도 있게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2020년 4월 첫 시행 이후 6개월씩 3차례 연장된 바 있습니다.